벌써 7주 차가 됩니다. 7주 차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델링 할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은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원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설명하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벌써. 그래서 빨리 끝나요. 그게 좀 문제죠. 간단한 것부터. 윈도우 뷰어로 보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숫자인데 꺾어져 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여러 가지 명령이 막 머릿속에 돌아다니나요? 박스를 만들어서 3자를 불린으로 뺀다. 뭐 이런 생각 막 돌아다니죠. 3자를 두개 만들고 박스를 두개 만들어서 하나에서 이쪽을 빼고 하나에서 이쪽을 빼고 그래서 합치면 되나?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밴드요? 밴드로 딱 꺾이는 밴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구멍을 뚫고 밴드를 한다.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게 일단은 좋은 거거든요. 쭉 돌리기 좋죠. 어떻게 쭉 돌리기? 쓱쓱 돌리기?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델링 할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해보겠습니다. 슬라이스로 잘라서, 예, 좋은 방법입니다. 슬라이스로 잘라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디어가 좋으시네요. 해볼게요. 일단은, 뭐, 저희가 배운 것만 가지고 해볼게요. 렉탱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높이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실제 높이하고 같이 하는 작업을 해보죠. 넓이 쪽으로는 3000 정도 하고요. 위쪽 길이 방향으로는 2000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텍스트가 필요하죠. 텍스트를 만들고 3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3하고 가장 비슷하게 약간 뚱뚱하게 하려면 볼드체로 사이즈를 키우면 이렇게 되겠네요. 사이즈를 좀더 키워서 위아래를 뚫어주겠습니다. 살짝만. 정렬하는 걸 저희가 배웠죠?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얘를 X축으로 센터에 정렬하겠습니다. X축, 센터. 여기하고 여기. 그죠? 네. 스플라인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런 형태를 만들 거면 얘를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만들고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렉탱글을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 합니다. 렉탱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코너에 있는 점이 이렇게 베지어 코너로 되어 있어요. 양쪽을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다요. 그래서 Ctrl A를 해서 모두 코너로 만들어줍니다. 보통 이 사각형을 만들 경우에 버텍스를 전부 코너로 작업해주는 것들이 기본으로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야지 좀 문제가 없이 작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도 가져오죠. attach 명령으로 숫자 가져오고 사각형에서 이 숫자를 빼면 밑에 쭉 보면 불린이 있습니다. 불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교체하는 거. 는뭐 이렇게 교체하는 거. 이렇게 해서 불린 명령으로 두 번째 거 찍어주면 됩니다.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 두 번째 거를 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네,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죠. 얘를 3D 물체로 만들 건데 3D 물체로 만들 때는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죠. 네,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얘를 두께를 먼저 줄 건지 아니면 형태를 만들고 두께를 나중에 줄 건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델링은. 네, 그 모델링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면을 갖게끔 하고 이 물체의 축을 보면 제가 사각형의 숫자를 합쳤기 때문에 사각형의 중앙이 축으로 되어 있어요. 사각형을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다른 물체들을 합쳐오면 항상 사각형의 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겠죠? 네, 3D 물체도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면을 벌써 가졌으니까 얘를 꺾으면 되잖아요? 네, 꺾는 명령이 있죠? 시메트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시메트리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탑뷰에서 보고 기즈모를 로테이트 하는데 앵글 스냅을 켜서 회전시키면 45도 회전시키면 요상한 모양이 됩니다. 팔자 같은 모양이 되죠. 이겁니다, 이거. 제가 만들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이게. 그죠? 이쪽 3자 모양이 벌써 나왔잖아요. 제가 만들고 싶은 모양이에요. 컨트롤 V를 합니다. 컨트롤 V, 카피, 클립합니다. 클립, 다 같이 선택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벌써 했어요, 저. 위에 에디 폴리를 얹습니다. 폴리곤, 반쪽, 지웁니다. 돌립니다. 3자형, 만들어졌네요. 면은 뒤집어주면 되는데, 네, 이렇게요. 그래서 벽면을 지금 뚝딱 만들었네요. 명령은 하나만 썼죠, 저희가. 네, 하나만 썼고, 각각의 명령들은 지금 에디 폴리를 위에 얹었기 때문에 그전 상태가 남아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버텍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같은 위치에 있는 점, 얘들을 웰드 시키면 되죠. 웰드 세팅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렇게 해서 값을 입력해서 웰드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네, 같은 위치에 있나 봐요. 어태치를 먼저 하고 버텍스를 모두 선택해서 웰드 버튼 누르면 됩니다. 폴리곤에서는 모두 선택해서 스무싱 그룹을 클리어 해주면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딱 끊어지는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네. 생각보다는 쉽네요. 탑에서 보고 뭐 벽면을 또 하나 만들면 되죠. 그래서 플랜을 만들어 줄까요? 스냅으로 면이 없게끔 만들고 네. 에디테이블 폴리 엣지를 쉬프트 드래그 할때 스냅을 사용하면 이렇게 쉬프트 드래그가 잘 됩니다. 쉬프트 드래그 벽면하고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벽을 딱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맞춰지면 쉘 명령으로 지금 만들었던 벽은 뒤쪽으로 밀 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뒤쪽으로 밀었어요. 뒤쪽으로 밀면 쉘 같은 경우는 탑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 모서리가 이렇게 되는데 모서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두께. 제가 지금 두께를 입력했잖아요. 100이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100이고요. 기울어진 면, 기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게 맞아요, 원래.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맞습니다. 근데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거 모서리는 무시하고 이 바깥쪽 두께로 부딪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 이렇게 옵션이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벽면이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물체, 3자죠. 여기도 쉘 명령으로 바깥쪽으로 빼주면 되겠네요. 살짝만 빼주면 되죠, 저희는. 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벽면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재질만 잘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모델링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만들고, 뭐, 만약에 이제 실무처럼 작업을 한다고 하면 위쪽으로 백을 올리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백을 내리고, 이렇게, 여기, 정확한 값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 곳이죠, 여기가. 이렇게 해서 벽면을, 높낮이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모델링을 쭉쭉쭉 해나가죠. 쭉쭉쭉쭉쭉. 네. 바닥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잡고, 바닥면을 쭉쭉 만들죠. 이제 바닥면을 만들었으니까 바닥면 선택하고 Shift 스냅을 이용해서 Shift 드래그 천장면을 만들죠. 엘리먼트 플립 이렇게 뒤집어서 천장면을 만들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이 공간하고 좀 비슷해지고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공간을 구성해 가는 겁니다. 좀 생각을 조금만 틀어서 하면 네, 어디부터 작업을 할 건가? 또 어떻게 작업을 할 건가? 이 접근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이런 물체를 만들 때, 네, 그런 걸좀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좀, 넌센스하게, 네, 모델링 해본 거고, 두 번째도 해볼게요. 모델링은 넌센스적인 그런 모델링 하는 게 재밌죠. 이번에도 재밌는 거 있어요. 생각을 좀 해보실 만한 거. 조명이에요, 조명. 이 조명은 많이 꺾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 게 좋은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벌써 생각을 끝마치시고 모델링을 하고 계신가요? 잠깐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물체를 볼 때는 3D가 저희 맥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물체. 어떤 물체랑 비슷한지를 먼저 생각해야죠. 어떤 물체랑 비슷한가요? 네, 별? 스타? 별하고도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사이드를 좀 많이 주면. 그죠? 여기 이제 포인트가 많아지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지오스피어? 진짜? 이거요? 아직 우리 더 많이 배워야겠어요. 이거 딱 보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멘토가 되지. 실린더가 보이잖아요. 실린더. 왜? 축점. 둥글다. 선이 바깥쪽으로 간다. 그럼 실린더밖에 없잖아요. 아닌가? 미안합니다. 실린더 가지고 하겠습니다. 실린더.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 개수는 어떻게 볼까요? 가로로 수평으로 가죠. 수평 하나, 둘. 여기 모서리 들어가잖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24개. 수평으로 가니까. 그리고 캡. 높이 방향으로는 필요가 없죠. 점이 여기 하나 부딪히고 한 선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선은 가야 되잖아요.
하나로 부딪히는 거는 나중에 조정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캡 시그먼트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절반만 필요하고, 그죠? 절반이 필요해요. 가운데 선이 쭉 가는 거. 여기도 선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보기 편하시게 옆으로 하나 복사를 하고, 카피. 얘는 프론트. 스냅을 끄고, 에디트를 폴리로 컨버팅 했습니다. 밑에 있는 폴리곤을 제가 지울게요. 벌써 똑같아진 것 같죠? 네, 그런 게, 자기한테 좋은 겁니다. 나를 자꾸, 이렇게, 아, 벌써 난 똑같이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옆으로 하나 더 복사하고, 여기서 진짜 만들 거예요. 생각해 보죠. 이 끝에 있는 점, 얘죠, 얘. 모서리. 여기 모서리죠. 그리고 여기 편의상 그냥 선택합니다. 하나 건너 하나, 하나 건너 하나, 편의상 선택합니다. 끝에 거 선택했죠. 너무 빨리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금방 돼버리는데. 프론트 뷰. F3번 누르면 이렇게 보이죠? 제가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이 사이, 지금 이 사이를 보면 여기가 점이 붙죠. 하나는 바깥쪽이 붙고 하나는 이쪽이 붙어요. 그래서 이쪽 하나거나 하나씩 교차하고 있죠. 됐습니다. 이제 순식간에 일어날 겁니다. Edit Geometry에 보면 Collapse가 있습니다. Collapse. 모양이 굉장히 비슷해지죠? 불필요한 선이 여기 있습니다. 불필요한 선. Front View에서 Polygon을 선택합니다. Polygon 선택했죠? 불필요한 선은 이거잖아요, 이거. 얘만 지우면 되거든요? Shift Edge Clip. 테두리만 선택됩니다. 밑에 있는 엣지는 없애주고, Shift, 컨트롤 키 누르고, 리무브 버튼 누르면 지워지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모양, 만든 모양, 스케일을 살짝 조정해 볼까요? 이제는 스무싱 그룹을 해제하면 되네요. 이 모양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접근 방법으로. 재미있죠? 그걸, 이걸 재미있게 보라는 게 아니라, 얘를 만들 때 실린더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실린더다. 점, 선. 위에 이렇게 라인 이렇게 쭉 가는 거. 그래서 어디를 아예 컬랩스를 하면 이한 점이 되겠구나. 여기도 한 점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만 남게 하려면 지그재그로 한 점씩 되고 있는 거. 이걸 볼수 있는 거가 필요한 겁니다. 딱 물체를 볼때 그런 걸 관찰할 수 있으면 모델링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물체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실린더에서 저희가 만든 거는 이렇게 띵띵띵 그렇게 재밌는 건 이제 없는데 네, 논센스는 다 끝났어요. 다른 걸 하나 열어볼게요. 뭐 이런 의자는 정말 간단하잖아요. 네, 정말 간단한 의자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거를 만들 때
어떻게 접근해서 만들 건가, 그리고 어떤 디테일을 표현할 건가가 좀 결론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볼때 어떻게 볼 거냐, 이러는 거죠. 뒤에 있는 다리, 그리고 앞에 있는 다리가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다리는 정면에서 봤을 때이 모양이 잘 보이죠. 옆에 있는 이 앞쪽으로 넘어오는 다리는 측면에서 봤을 때잘 보여요. 이 선하고, 손잡이하고,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겁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비율은 일단은 비슷하게만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립니다. 에디테이블 스플라인. 사각형은 뭐라고요? 점을 먼저 코너로 만든다. 세그먼트에서 얘를 스케일을 줄이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저희가 필요한 게 기울어진 선이기 때문에 밑에는 세그먼트는 지웁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는 점이 필요하죠. 디바이드해서 점을 추가합니다. 네. 이렇게 추가하고 다른 작업을 계속 진행하시면 되죠. 모양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 건지 잘 생각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선을 추가할 때 기울어져 있는 부분에 선을 추가하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 추가할 수 없잖아요. 딜리트하고. 스플라인에는 라인을 그릴 수 있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추가할 부분에 라인을 하나 그리시면 여기 교차하는 부분에 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인서트하는 명령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요. 크로스 되는 부분에 점을 추가해주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 지우면 그 위치에 점이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기본 형태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 윗면은 뒤쪽으로, 아래쪽은 뒤로 좀더 가겠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레프트에서 보고 여기서 선이 나오잖아요. 네, 이쪽에서 선이 나오는 거를 또 그려주는 겁니다. 라인으로 그려도 되고 사각형으로 그려도 되죠. 이쯤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직진으로 가죠. 이렇게 만들고 바로 키보드 1번 키를 누르면 버텍스가 선택돼요. 이렇게 스냅으로 아래쪽을 맞추죠. 얘는 벌써 다 만들어졌네요. 그죠? 네. 모델링에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스냅 딱 맞춰진 거죠.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위치를 잡기 위해서 맞춘 겁니다. 시프트 드래그 여기 형태를 지금 보기 위해서 제가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 있고요. 만약에 가운데가 이렇게 연결된다. 그러면 얘를 복사하기 전에 이 모양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양을 먼저 잡는 거. 이렇게 잡는 거죠. 버텍스에서 필렛을 줍니다. 이게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필렛을 주고 사진하고 완전히 똑같이 필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밑에 점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스냅 없이 리파인으로 여기에 점을 추가했어요. 여기 다리 연결되는 부분. 세그먼트에 보면 자동으로 커넥트 해주는 명령이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보시고 나중에 비슷한 작업하실 때 사용하세요. 여기 가운데도 연결하는 선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하고 여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그먼트를 딱 잡고 전체를 담는 거죠. 커넥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쉬프트 드래그를 하실 때 스냅으로 이렇게 하면 선이 만들어집니다. 연결되는 선이죠. 필요 없는 선들은 여기죠. 지웁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연결하는 부분을 한 번에 만드는 거죠. 위에 있는 것도 역시 이제 필렛을 주면 되죠. 둥글게 만들고, 연결되는 부분도 둥글게 만들고, 이렇게 된 거죠. 의자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랩스에서 봤을 때 이제 손잡이가 필요하죠. 손잡이도 비슷한 형태로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라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니네요. 이쯤까지 내려오죠. 키보드 2번 키를 누르면 바로 세그먼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맞추죠. 얘는 여기 멀리 있네요. 스냅을 끄고 손잡이 있는 위치까지 이동시킵니다. 아까 세그먼트가 있었잖아요. 예, 역시 그냥 하나를 지워준다고 생각하고 잡아서 쉬프트 드래그 합니다. 예, 제가 쉬프트 드래그 한 거예요. 예, 지우고 가운데도 지웁니다. 점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커넥트 돼서 새로운 선이 생긴 것뿐이지 연결하진 않아요. 웰드 시키고 버텍스를 이제 챔퍼해 주면 되죠. 필렛 둥글게 여기하고 여기도 둥글게 끝부분에 점이 두 개가 보이겠죠? 웰드 시켜주면 됩니다. 점을 1점 이렇게 숫자를 좀 넣어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대쪽은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만들면 어차피 3D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고 마지막에는 두께를 주는 거죠. 네, 두께를 줘서 원하는 형태를 5mm 정도로 만들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만들겠죠? 만들어진 물체들은 항상 축이 있죠, 축이. 축은 항상 중앙으로 이동시킵니다. 얘도 축은 항상 중앙으로. 얘는 반대쪽이 필요하잖아요. 보면, 뭐, 라인을 만들었지만 여기 사이에 또 연결하는 선이 필요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라인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 물체에서 스냅이 있기 때문에 라인 스냅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네, 그 안에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건 어때요? 얘가 3D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를 떼냅니다. 디태치로. 다른 물체가 됐죠? 얘는 에디테이블 폴리를 제가 컨버팅을 시키고 아니면은 네, 시키고 손잡이를 얘하고 붙일게요. 이 손잡이. 시메트리를 하면 클립 반대에 딱 가서 붙겠죠. 네, 의자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나무를 얹으면 되죠. 나무를 얹으면 되죠. 기술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나무는. 그래서 나무를 얹어가지고 형태를 만들면 됩니다. 이게 뭐 모델링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가장 쉬운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 스플라인으로 만드는 의자들은. 근데 여기는 이제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보통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디테일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와이어를 보게 되면 디테일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얘도 사이드가 있고 사이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12가 기본으로 돌아가요. 스플라인에서는 12. 그래서 12가 돌아가는데 이거는 이제 개수를 조정하는 거죠. 10개만 돌아가게 한다. 왜 이런 거는 왜 결정하냐면 어떻게 결정하냐면 터보 스무스를 줄걸 생각하면 개수가 몇 개였을 때 터보 스무스를 주면 몇 개로 늘어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만 보여드리면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얘도 역시 사이드가 똑같겠죠. 네, 이렇게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디테일이니까. 밑에 있는 거는 폴리가 되면서 원래 있던 위치에 점이 있던 위치에 엣지가 남게 돼요. 챔퍼를 합니다. 스페이스바를 금방 눌렀죠? 네. 아무 데서나 조정을 할수 있게끔 하려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겁니다.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이 두께보다 살짝 크게 벌리는 거죠. 이거 그냥 재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열어보면 면을 갖고 있죠. 얘도 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면, 그리고 이 물체의 면. 얘들을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물체의 면. 둘, 셋. 완전히 둥글지 않은 부분. 그리고 얘하고 붙일 거기 때문에 얘도 어태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을 선택하죠. 그 다음에 커넥트를 합니다. 커넥트. 브릿지로 연결을 하는데, 면은 브릿지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 보통이에요. 브릿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할 때. 면 계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얘한테 가운데 선을 하나 추가하고, 선이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개수가 생기죠. 그래서 개수를 어느 정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쪽 단면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면에 가는 방향이 이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생기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모델링의 이제 디테일 표현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좀더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별로 상관없는데, 얘는 뭐 베벨이나 이렇게 해서 좀 좁히면서 쳐다보게 하는 작업을 하죠. 얘는 어차피 둥그러도 상관없으니까. 그다음에 선택하고 브릿지 세팅. 가운데 선을 하나 더 추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 오목하게 더 만들어주면 이렇게 용접해서 붙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델링이 되면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이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면을 붙였을 때 여기는 선이 있지만 여기까지 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이렇게 다른 물체랑 붙거나 갑자기 면이 생겨서 옆으로 익스트루드가 되는 부분에는 이런 선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좀 전에 모델링 했던 거, 두 개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디테일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멀리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 의자를 가까이서 보면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이걸 붙여야 되니까. 그죠? 네, 모델링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거라서, 처음에는 힘들죠. 네, 처음에 힘든데, 제가 이 모델링 강좌를 하는 거는 재밌게 모델링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초급적으로 접근할 때도 쉽게 접근하고 형태를 보는 눈도 좀 재밌게 가지면 모델링 다 재밌어집니다. 그러시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오늘 좀 간단한 거긴 한데 아이디어적인 거를 얻었다고 생각하시고 연습도 해보시고, 연습을 안 하면 절대 자기 게안 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시고, 네, 간단한 거잖아요. 계속 해보시면 다 자기 게 됩니다. 나중에 또 생각나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